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전단지도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전단지에 보시게 되면 앞에는 국민건강예방 캠페인이고 뒤에는 국민건강예방 캠페인 누가 힐링고 머리, 복부, 손발 등을 힐링한다 이렇게 써졌습니다. 머리 부분을 보면은 머리 부분에 20군데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얼굴부터. 그리고 배 부분을 보면은 12군데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손 부분에 보면은 손에 다섯 손가락 있죠. 다섯 손가락에서 일곱 부분을 여기에 체크를 해놨습니다. 또 발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머리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의학계에서는 말하기를 여러분 세포의 종류의 수를 아십니까? 세포의 종류의 수는 274종입니다. 또 세포의 수를 가지고 있는 남녀 평등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세포가 60조입니다. 60조. 건강한 사람은 80조입니다. 이렇게 60조에서 80조 그 사이에 우리 인체의 세포들이 잠재 있고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뭘 해야 되냐? 이 자체만 끝날 것이 아니죠. 이런 세포를 앞으로 이제 세포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세포입니다, 이게. 그럼 세포를 반죽으로 딱 자릅니다. 딱 자르게 되면, 뭐가 되냐, 그러면은, 이제, 이 미트코트라는 그 핵이 있습니다. 그 핵이 바로, 뭐냐. 그 핵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그 유전자. 쪼개니까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제가 앞서 얘기했죠. 그 유전자가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는 DNA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죠. 우리가 그 유전자를 이제 이걸로 깨워줄 겁니다.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아니라 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유전자를 1%에서 2%를 깨워주면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10년에서 20년은 더 살 거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모든 논문에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를 이 어마어마한 유전자를 몇 프로 쓴다고 그랬어요? 이 유전자는 인간은 3%에서 9% 쓰고 더 이상 못 쓰고 죽는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에서 9%면은 91%에서 97%는 어떻게 있냐? 우리 몸에서 잠재 있거나 잠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잠자고 있는 건 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 그 유전자를 줬으면은 100% 활용을 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10%도 못 쓰고 죽냐? 참 이게 캐슬만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무서워하지만 일반인들한테 더 전달이 힘듭니다. 의학계에서도 그렇고 아주 힘듭니다. 그게 바로 이 누가 힐링봉이 그 일을 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워주시고 이 유전자 DNA를 우리가 한번 깨우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딱 앞에 부분을 보시면 1번이라고 써졌어요. 이마 조금 우게 신경이라고 써졌어요. 신경을 여러분들이 눌러서 이마 우게 신경을 눌러서 여기를 꼭 누르고 한 시간이 없으니까 한 1분 정도 눌러야 되는데 1분 눌러서 하고 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씩 333인데 그냥 아홉 번을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치 반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보면은 한 지방 하면 한 배도 반 정도 되겠죠. 거기서 바로 또 올라가서 또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세 번 했죠. 또 그 다음에 신령이란 데 있는데 신령도 마찬가지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가운데를 딱 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제 부모님 날 때 여기 좀 물렁물렁한 데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손꼴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이제 백회라고 그러는데 이 백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백회만 여러분들 해줘도 하루에 한 번씩만 탈취를 해도 치매, 난치병 안 걸립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블을 해줘야 됩니다. 아홉 번씩 해줬는데 요거는 더블을 해서 18번, 29, 18, 18번을 한번 해주시오. 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예,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치매 건강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한 치반을 또 가야 됩니다. 한 치반을 가면 이제 후정이라고 있는데 후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강경도 그렇고 내오도 그렇고 풍부도 그렇고 이문이라는 어디냐 그럼 여러분들 쏙 들어간 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간 데는 여러분들 여기도 몇 번을 해줘야 되나? 더블 해줘야 돼요. 여기도 18번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덟, 열일곱, 열여덟. 예. 이게 더블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백회하고 이문하고 더블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차라고 그 옆에 있다, 이마 옆에, 여기를 또, 아홉 번 터치해주고, 그 다음에 유두를 아홉 번 터치해주고, 혈로를 아홉 번 해주고, 각 손도 아홉 번 해주고, 이 왕골이라고 있는데, 왕골 이 자체는 여기도 더블을, 18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애통, 그 다음에 이제 이마 밑에 인단이라고 여기 있죠. 여기도 아홉 번. 아니, 18번. 그리고 인중, 여기도 이제 그, 아홉 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이제 염전이라고, 여기도 이제 아홉 번 터치를 했구나. 이거는 뭐 달라고 그랬어요? DNA를 깨워준다고 그랬죠. 응?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이제 그 잡배 다시는 이제 그 안마사 같은 것도 이제 오셨는데 이거 그냥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다 의학적으로나 이것은 확실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